형님. 최연소 병조 판서가 되시더니 더 먼저 쉬셨습니다. 그게 끝인가? 그럴 리가요. 그럼 그렇지.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형님, 우리 가문과 주상전하는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겁니까? 충전마마와도 각별하고 나쁘신 분 같진 않은데 말이죠. 주상은 마마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네.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언제나 마마를 사지로 몰지.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. 그것이 가장 싫은 걸세. 가면 뒤에 숨고 여인 뒤에 숨고 그렇게 본 모습을 감추고 두 얼굴로 속이는 것이. 마마 역시 그 얼굴에 속아 가문을 등지면서까지 주상을 위하시지만 주상은 그런 마마의 마음을 이용할 뿐이지. 제가 듣기론 오히려 주상전하께서 마마께 푹 빠지셨다는데요. 주상전하의 애정사야 난데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? 지난밤에도 두 분이 무슨 재미난 얘기를 나누시는지 희정전의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답니다.